네, 다음 주제는 바로 렌터카 주의보입니다. 여행을 간 조군 씨는 렌트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고객님, 요 보험 가입하시면요. 네. 차량이 파손돼도 자기 부담금이 없거든요. 저 그러면은 가입할게요. 아, 그러실래요? 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보험도 꼼꼼하게 가입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렌트카 반납하는 날, 하, 보고야 말았습니다. 언제 부딪혔지? 다행이다. 그래도 보험 가입해놔서 다행이다. 차량이 일부 훼손된 걸 말이죠. 그 차가 살짝 훼손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저 보험 처리가 가능하죠? 아니요. 아니 사고 발생 즉시 통보 안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보험 적용 안 돼요. 수리비 20만 원 주셔야 됩니다. 네? 사고 발생 이후 바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비를 청구한 렌터카 업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 렌터카 많이 이용들 하게 되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자주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자차 보험 같은 경우는 추가 부담 없이 네.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하거나 보상해주는 것처럼 오인하게 이름을 붙여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완전 자차, 네. 뭐 이렇게, 그죠? 근데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가지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입자가 초과 수리비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이름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네. 이 약관을 잘 들여다보고 이 뭐 면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네. 면책의 어떤 한도는 어떤 것인지를 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처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우선은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그 렌터카 업체에 연락을 해서 나 지금 사고가 났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면 되죠? 라고 물어보고 지시를 받아서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렌터카 업체가 뭐라고 하냐면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맞아요. 얼마를 먼저 납부하세요? 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렌터카 업체가 요구하는 돈을 네. 즉시 다 지급해서는 안 되고요. 수리비를 먼저 해주시고요. 수리비 나오는 내역을 보고 정확한지 확인해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고 견적이 적당한지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어떤 공업사라든지 여러 한 두세 개 정도의 견적을 좀 받아서 네. 수리비가 정말 얼마인지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휴가를 가시기 전에는 무엇보다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